안녕하세요. 오토시엔 CTV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올린 영상에 댓글로 문의를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사축 셋업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아스파이어에서는 사축 셋업이 일반 사축하고는 좀 다르게 세팅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듣고 또 따라 해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스파이어 사축 셋업은 일반 삼축 셋업하고 다르게 처음에 아스파이어를 실행하신 이 화면에서 그 진입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지금 보면은 왼쪽 맨 위에 보면 파일이라고 있고 옆에 도구 도움말이 있는데 도구를 누르시면 이 부분은 한글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영문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맨 밑에 보면 웹핑이라고 써 있는데 웹핑을 이렇게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창에서 웹티드 잡 셋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떠요. 아마 처음 보시는 화면일 거예요. 영문으로 막돼 있긴 한데 딴건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숫자를 넣을 수 있는 칸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스파이어 사축은 각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각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조건 각 봉을 인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둥근 형태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일단 둥근 형태의 각 봉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맨 위에 렌치라는 게 지금 전체 각 봉의 길이, 그러니까 스트로크 영역인 거죠. 얼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지, 그거를 저기 하는 건데, 임의대로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400mm.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뭐 D라고 써있는 부분이 각 봉의 지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 80mm로 변동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단위는 mm.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실린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아스파이어는 말이 사축이지 한 축을 죽인 사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X, Y, Z 그 다음에 A인데 X하고 Y 둘 중에 하나를 죽여서 쓰는 사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엄밀하면 삼축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이제 제외되는 축이 어느 축인지를 지금 여기서 세팅하라는 건데 즉 제외되는 축이 어느 축이면 사용되는 축이 어느 축인 거라 어느 축이냐라는 거죠. 지금 보면 X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Y도 있고요. X는 좌에서 우로 움직이는 X축하고 평행으로 각봉이 놓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X축하고 바로 밑에 좌에서 우로 놓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동그랗게 이제 놓인 형태고 Y축 같은 경우는 앞에서 뒤로가 Y축인데 Y축하고 평행으로 각봉이 놓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린 건데 저는 이게 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 X축하고 평행이에요. 자, 그러면 X축하고 평행이라는 건 Y축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Y축이 없어요. 앞뒤로는 못 움직여요. 좌우로만 움직이고 Z축이 위에 아래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가공모를 잡고 있는 A축이 회전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삼축이죠. 이거를 뭐 예를 들어 Y축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앞뒤로 각봉을 놓고 A가 제 앞에서 뒤로 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X이기 때문에 A가 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제가 그 전에 올린 동영상을 보시면 그런 모양이 그대로 나와 있다라는 거 보실 거예요. 자, 요거는 이 정도의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가면 이 재차 설명드리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뭐 XY 드로잉 뭐 오리진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Z축의 끝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가라는 거죠. 이게 지금 각봉이라고 환봉이라고 봤을 때 폈을 때 환봉을 쭉 가운데를 잘라서 쭉 피게 되면 이런 직사각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Z축이 처음에 위치에서 이동하는 자리,
그러니까 원점인 거죠. 제트슉의 원점인데 가공물의 원점이 아니라 가공물 위에 가상의 위치점인 거예요. 여기 오게 되면은 가공물의 정중앙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근데 여기나 여기나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 어차피 직사각형이 나중에 말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뒤로 움직이는 y축이 없어요. 제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요 하나 둘 셋. 앞에냐 중앙이냐 끝이냐 이 점만 보면 돼요. 근데 저는 이 앞에 쪽에서 움직이니까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Z축에, 그러니까 가공물의 Z축이 0점이 있어야 되는데 0점이 실린더 위쪽이냐 중앙이냐. 이거는 저는 위쪽으로 잡는데 여기서 위쪽으로 잡고 실행을 하니까 에러가 떠요. 그래서 중앙에다 놓고 나중에 이건 변동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에다 놓게 되면 실린더, 그러니까 제가 80mm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80mm의 절반 수치가 Z축으로 표시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에다 일단 놓고 나중에 이거는 원점 위로 잡는 방법이 마지막에 G코드 저장할 때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중앙에다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스파이럴이 아니라 일반 심플 요걸 해가지고 왼쪽에다 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수치가 0에서 200, 300, 400, 400mm였죠, 제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251.327 나오죠. 왼쪽 맨 밑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Z축이 80mm의 반절. 왜냐면 정중앙에다 0점을 잡았기 때문에 Z축 높이가 40mm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51.327. 이 치수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 80mm라는 수치가 실린더 직경이었는데 이 높이는 실린더 직경을 풀어 헤친 거니까 결국은 원줄 값인 거예요. 80 곱하기 3.14. 두드리면 이값 나올 거야, 아마. 제가 한번 두드려 봤더니 나오더라고요.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지고 일단은 밑바탕 셋업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링을 불러오면 됩니다. 저기 맨 밑에 그리기 옆에 모델링 누르신 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잠자리 같이 생긴 거요 옆에 폴더 위에 잠자리 요거 누르시면 저는 STL 파일, 그러니까 3D 파일 받아놓은 게 많거든요. 여기서 한번 아무거나 하나 불러올게요. 자, 요런 모양이 뜨는데 자, 제 베이스는 이거예요. 400에 뭐 257쯤 아까 그거 원줄. 근데 얘가 엉뚱한 데가 있네요. 그러면 얘를 일단 중앙으로 불러드릴까요? 예, 중앙 여기 보면 중앙으로 하니까 여기 가운데 와 있네요. 근데 이제 얘 원본 샘플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줄이기 작업을 들어갈 건데 지금 보면 요렇게 보면 자, 이게 지금 Z축에서 내려다본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Y축에서 본 거고. 이렇게 되면 X축에서 본 건데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니까 여기 보면 메뉴에 보면 보기에서 원점 그리기라고 나와 있어요. 쭉 누르면 여기 표시가 뜨죠. 자, 파란색은 Z축, Y축은 녹색. 그 다음에 빨간색이 X축인데, 자, 얘를 지금 제가 X축에 말기가 돼 있죠. X축으로 평행이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이렇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흐트름 없이 돌리려면 Z축을 딱 고정한 다음에 돌려주면 되니까 여기서 보면 대화식 모델 원점화라는 거에서 Z축에 표시를 하고 얘를 마음껏 돌려줍니다. 돌아가죠? 좀더 돌려볼까요? 비스무리하게 돌려놓고요. 중앙 모델. 어? 안 맞네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 XYZ로 다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그 환봉 지름이 80mm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125mm로 지금 오버가 됐으니까 한 79mm로, 80mm는 너무 꽉 차니까 79mm로 줄이면, 79mm로 줄이게 되면 이 길이가 500mm 가까이 나와요. 제가 400mm 설정했죠? 그러면 요거를 그냥 400으로 399, 300, 아니, 350mm 할게요. 350mm 하면은 55mm가 나오네요. 여기 Z축 두께가. 일단은 길이가 맞아야지 스트로크 영역 안에서 가공하니까 이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죠. 그리고 중앙모델 다시 한번 누르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한번 여기 맨 위에 보면 Z축으로 볼 거냐, 요거 나오죠? X축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X축이 지금 삐뚤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Z축을 다시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Y축으로 한번 다시 봐볼게요. 예, 네, 요것도, 잘 맞았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잘 맞았으면, 일단 지금 보면 Z축 높이가 55면은 80mm로 정해놓은 거에서 여백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요 부분이 좀 걱정스럽긴 한데, 일단 길이가 그래도 400mm 안에 들어와야지 되니까 400mm를 꽂았을 때 인덱스에 물리는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부분은 죽는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400mm라고 400mm를 다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오차 분명히 생겨요.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꿀팁을 미리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400mm 하면 예를 들어 뭐 인덱스 물리는 부분이랑 해서 실 스트로크 영역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디자인할 때 실수를 안 하십니다. 일단은 Z축의 어떤 그 형상의 높이는 X축의 길이를 변화시키지 않고 변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따 셋업할 때 그건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보면 평면 위치라고 했는데 중간 정도 잡게끔 놓고 그냥 누르시면 원하는가라고 뜨는데 예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요런 거 나옵니다. 아까 보시면 그 3D 형태인 거를 배를 뚝 갈라가지고 펴놓은 거예요. 아스파이어는 아까 그런 어떤 원 형태로 360도 말려있는 형태에서는 그 예를 들어 뭐 정삭이라든가 황삭 작업을 실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펴 놓은 상태에서 공구 툴 세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미리 보기 식으로 해서 한번 말아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웨핑이라고 하는 웨핑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공구 경로라고 보여요. 맨 위에 보면 여기 보이시죠? 좌측 맨 위에 공구 경로 누르시고 공구 경로 그리기에서 보면 자, 랩 Y 값 X축 위주 주의로 돼 있죠? X축 위주로라는 게 X축을 기준으로 돌려 말린다라는 거야. 저는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한번 눌러 볼게요. 요 형태가 나오네요, 이렇게. 예, 잘 말려 있네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거를 Y축으로 한번 말아 볼까요? X값이지만 Y축 위주로. 이상한 공포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형태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니까 잘못된 말기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바로 잡고 일단은 말기 오프 끄기로 먼저 가야 되니까 요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가공하는 방법, 툴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공구 경로 누른 다음에 고정을 하고, 자,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제 화일 번호가 1번이에요. 그리고 요 전에 3D 모델링 불러왔을 때 X축의 길이를 변화시키지 않고 Z축의 여백이 많은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의 Z축을 높이를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자, 지금 이게 반지름 값이니까 80mm의 반이니까 40인데 지금 30.48이니까 곱하기 하면 60mm 정도. 그러니까 이 모델의 가장 높은 부위의 지름 60mm인데 요거를 한 38? 39로 변동을 시킬 수 있어요. 좀 뭐가 갑자기 딱 올라왔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0으로 낮추면 내려가죠. 지금 잘 보세요. 39로 올리면 좀 기다리면 올라와요. 느끼셨나요?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낮춰볼게요. 20으로. 자, 화면이 내려가는 걸 보이실 거예요.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39로. 39로 할 겁니다. 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하게. 그러면 닫기. 자,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소재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한번 들어가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39로 하게 되면 78이에요. 그러면 80mm 설정에서 위아래 1mm가 남는 건 맞죠? 예, 요 정도 1mm 남기고 들어가는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Z축 높이는 제일 높고 낮은 거에 단차를 알아서 얘네가 자정 설정하니까 여기서 에라만 뜨지 않는 것만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예, 자동으로 높이 조절하겠다. 오케이. 자,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3D나 부조를 할때 여기 똥같이 생긴 거, 황삭, 그 다음에 구처럼 생긴 거, 정삭을 들어가는데 제가 저번에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요즘은 날이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날장 긴 테이퍼 엔드밀을 쓰니까 정삭을 한 번에 들어가도 괜찮더라고요. 날장이 그만큼 길어야겠죠. 일반 엔드밀 같은 경우는 날장이 길면 그만큼 두께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근데 테이퍼 엔드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툴 설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테이프 엔드밀로 바로 정삭을 한 번에 들어가도 시간도 줄이고 뭐 퀄리티도 어느 정도 황삭 정삭을 같이 들어간 거하고 뭐 버금가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삭을 한 번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9를 누른 다음에 툴 설정을 하는데 제가 설정할 엔드밀은 여기 보면 테이퍼예요. 테이퍼 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그러니까 반지름이 여기는 표시가 돼요. 0.5가 아니라 1mm. 그러니까 여기 보면 0.499면은 반지름이 표시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1mm를 설정을 하고, 저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지, 아, 요건 설명을 안 드렸구나. 여기 보면 겹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겹침이라는 부분을 반대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10% 겹침이라고 하면 10%는 겹치고 90%는 넘어간다라는 건데, 아스파에는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냐에 좀 적인데, 그냥 이해를 하는 부분을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 90% 겹침을 하면은요, 제가 90% 겹침한다 그러면 90%씩 겹쳐 들어가니까 되게 조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한번 90% 겹침하고 그냥 툴패스를 한번 뽑아볼게요. 지금 보이세요? 파란색 실선이 되게 이렇게 듬성듬성 나 있는 거. 이게 지금 선이 하나하나씩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를 10%로 가볼게요. 제가 10% 겹침을 하게 되면 90% 겹쳐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로딩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주 하다 보니까 이거 세팅하는 데한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숙달이 되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숙달하려면 뭐 조금 더 해보시면 금방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한다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쉬우니까 그냥 막 들어갔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무리 커서를 움직여서 따라하라고 해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긴 시간, 제가 세팅하는 방법만, 가공 동영상은 찍지 않겠습니다. 세팅하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고, 오늘은 영상을 마무리 쉬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로딩이 끝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작업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예, 보시면은 이제 나올 텐데 컴퓨터가 좀 느린가 보네요. 지금 여기 지금 응답 없음인데 좀 기다려보세요. 보이세요? 지금 파란 거? 여기 선. 아까 90% 10%에 대한 이해를 하시겠죠, 지금.
이렇게 조밀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어차피 10%로 할 거였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세요. 좀 시간이 걸려도 설정해서 여기 보면 스핀들 속도, 피드레이트 이런 거는 뭐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고 뭐 프렌즈율도 뭐 100이든 1000이든 뭐큰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래 적용. 그리고 저는 마라는 컨트롤 프로그램 쓰는데 마에서 스핀들 속도라든가 피드레이트는 제가 가공하는 거 보고, 왜냐면 제가 나무를 주로 다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의 특성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엔드밀이 닿는 소리, 그다음에 스핀들의 회전력 이런 것들은 제가 가공이 들어가면 그걸 보고 설정을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아예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한번 누르면 아까처럼 좀 어차피 지금의 이 상황을 다시 셋업을 하는 건데 제 명령을 줬기 때문에 아마 제 계산을 하는데 아까처럼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가공하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팁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 아까 처음 도입 부분에 제가 설명드린다라는 Z축의 원점 정하는 방법, 그게 이제 실린더 윗부분이냐 중앙이냐라고 하는데 저는 윗부분에 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다가 정해서 셋업을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을 마지막에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뭐 방법이라기보다 화면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는데 거기서 선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좀 있으면 로딩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예, 지금 똑같은 화면인데 잠깐만요. 예, 지금 로딩이 좀 걸리네요. 지금 보면 자, 이제 끝났죠? 자, 그러면 속도를 제가 조금 낮춘 다음에 시각과 공간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너무 느리네요. 조금 빨리.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아까 왼쪽 맨 위에 보면 공구경로 그리기에서 자, 저는 이제 X축 주위로 만든다고 했죠? 한번 말아볼게요. 자, 요런 자국.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직사각형을 말다 보니까 직사각형의 끝단과 끝단이 이렇게 붙어있는 홈이 표시가 나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알아봐도 없앨 수가 없더라고요. 가공물에 남는 흠인데 요 부분은 나중에 뭐 이발이 떼고 후가공할 때뭐 사포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후가공 할수 있는 그런 도구로 없애야 되는 부분이고 요 부분은 아스파이어가 약간 가벼운 관계로 없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려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 때문에 못 쓰겠다 그러면 아스파이어 못 쓰십니다. 그거는 꼭 참고해 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한번 요거 누르면 이렇게 파랗게 얘를 이제 감싸고 가공했다라는 가공 패스가 이렇게 나오거든. 요거 표시하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공구경로 보기에서 말기 오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표시를 하고 닫기를 누르고 지금 플로피 디스크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하 랩 Y2A ATC mm 요거 설정을 하고 ATC 기능은 아니지만 말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프로세스를 설정을 하시고 공구 경로 저장을 누르시면 X축을 기준으로 뒤로 말 것이냐, 실린더가 80mm냐. 오케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셋업할 때는 실린더 중심으로 셋업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실린더 윗면으로 따로 셋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어디에다 저장할 것인지 나옵니다.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자, 직코드가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그 직코드를 가지고 마하라던가 본인의 기계에서 넣어서 돌리면 끝납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댓글로 문의를 주신 분 때문에 사축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저는 독학으로 아스파이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그런 테크닉은 없어요. 제가 해보고 부딪혀보고 아 이렇게 했더니 된다라는 어떤 실전적인 것만 가지고 실제로 해봤던 것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영상을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건 실패 영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는 영상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 주시면 제가 하는 만큼은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전문가적인 어떤 뭐 용어라던가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전해드리지는 않으니까 저만 따라와서 제가 하는 만큼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후회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